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관념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그렇지만 뭔가 빨리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준비되고 끝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든지 급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월반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 단계 밟아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하게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쓰시기까지 한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훈련받고 지도력을 습득하고 사명도 부여받아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조급증인 것 같습니다. 뭔가 빨리 일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모두에게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 속히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자연과 현상을 통해서 봐서도요, 위대한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토지를 쓸 때에 그 시대의 모든 풍습과 역사와 문화를 망라하는 이 저작물을 완성시키는데 수십 년, 거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웹스터가 웹스터 영어 사전을 만드는데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36년의 시간을 소진했습니다.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도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은 지금 드러나서 그 부분만 봐서 그렇지 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풍상을 겪어낸 결과가 현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목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죠. 호박을 심으면 키워 수확할 때까지 한 5, 6개월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참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나무 꼴 갖추는 데 한 6년, 제대로 거목이 되는 10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비가 온 다음에 들판에 버섯이 잔뜩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없었지만 오늘 생깁니다. 어떤 버섯은 완전히 자라는데 6시간이면 족한 버섯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것 치고 크게 가치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서서히 그러나 하나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질 때에 거기에서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서 오늘도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를 준비하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앞길은, 또 앞에 있는 결과는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또는 내 환경이라는 여건 속에서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고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는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훈련 장소로 예비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다 트여 있습니다. 고요하고 황량합니다. 고독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게 뭔가 피할 사람, 도망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기를 또 기뻐하셨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32장 10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광야의 특성이 나오죠. 그곳은 황무지입니다. 생명이 자라기 힘든 땅이에요.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위험한 대적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굳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장소는 이렇게 위험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 물리적 현실 속의 광야이기도 하고요, 또한 고립무원의 처지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훈련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요셉을 보면은요, 그 일생 동안 광야 같은 세월 13년을 보냈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3년여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30살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런 광야 같은 세월 10여 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왕의 추격을 당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는 지도자로서 광야 같은 세월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를 키운 모세도 그렇죠.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은 후에 광야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장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곳에서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광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지금도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초입에 있는 분들, 끝에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줄로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고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잘 보면 광야에 큰 유익도 있어요. 제일 큰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분주하고 소음도 많고 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정말 들리지 않는 소리 가운데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었지요. 그 자리는 또한 깨뜨림과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이전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장소입니다. 모세의 과거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언어가 능하고 힘도 있고 혈기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좋은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의지하는 것을 다 깨뜨려야 됐습니다. 다 내려놓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데 그의 과거에 쌓은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곰곰이 연구해 보면요,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민족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를 잘 분별하지는 못했지요. 그가 나이가 젊고 혈기가 있을 때 지금이 때다 하고 나갔던 겁니다. 이 조급증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가시와 그 후손의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더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평생의 기쁨이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다림을, 깨뜨림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광야 기간이요, 목양의 훈련지였던 것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목축인데 풀을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다닙니다. 머물지는 못해도 이동하여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바로 그 훈련을 받았죠. 말 못하는 양들과 40년을 함께 보내면서 목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때려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나는 정의롭게 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0년에 양을 치면서 맹수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그를 배신할 때, 거절할 때, 반역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훈련 장소가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광야 생활은 특히 그렇습니다. 빨리 가자 그러다가 죽습니다. 정확하게 인도받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풀이 있는 곳, 쉴만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잘 준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모세 없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그러면 모세를 어떤 자세로 대했겠습니까? 그는 이 스승을 대할 때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로 살았습니다.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기서 보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잘 보면은 모세가 일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키고 그 일을 따라하고 중요한 일을 보좌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표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뒤에 가려진 2인자처럼 보이지만 항상 모세의 사역 뒤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요, 뛰어난 지도력에 대해서 뭐 지도력, 카리스마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겨라,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은 종이 되게 될 것이고,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의 추종자입니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내 생명이 보호받고 위기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는 중등부, 고등부 시절을 항상 대회를 같이 드렸어요. 거기다 일부 예배 성가대는 학생 성가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늘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가 전쟁 얘기를 자주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6.25 상위군인 출신입니다. 거기다 6.25 때 장교로 복무했어요. 그래서 상위용사로 제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새도 자다가 아파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을 긁다 보면은 이 피부에서 그때 6.25 때 박혔던 파편들이 요즘도 나온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와중에도 생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간증하실 때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상관이 자기를 굉장히 신임하고 아끼고 사랑해줬답니다. 근데 위험한 전투를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유독 자기를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는 방탄복을 두 벌 껴입게 그랬답니다. 방탄복을 두 개를 껴입으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이 방탄복이라는 것이 요새는 좀 신형이라 많이 얇아졌지만은요, 되게 두껍습니다. 두 개를 껴입으면요, 둔탁해서 몸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전쟁에 나가면 날렵해야 되는데 이 두꺼운 걸 두 개나 껴입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거짓장스럽습니다. 근데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두 벌을 껴입었답니다. 근데 그날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고 전사자가 많이 나왔는데 자기도 치명상을 입을 뻔했는데 이 두 벌의 방탄복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를 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말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조언할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애들이 사랑해서 하는 아빠 엄마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래라 그러면 예 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도 안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철든 겁니다. 예, 누군가 그래요. 철들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서 우리 목자가 이야기하고, 팀 목자가 이야기하고, 교구 담당 목사님이 권면하고, 강단에 선포되면 그 말을 따라하면 생명을 얻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말을 따랐어요. 하라면 했어요. 시키면 외웠어요. 그뿐 아니라 그를 늘 그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 외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외우라고 하면 외웠습니다. 모세가 가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모세가 떠나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가까운 데로 인도했고, 그는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떠나가도 모세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의 복임을 깨달았어요. 늘 모세에게 배우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알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에 따라가서도 거기서 참 강조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제가 그렇게들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여름 수강기가 끝나고 캠프도 끝났는데, 어릴 때의 말씀을 내 것 삼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100세시다라고 했는데 100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마음에 새겨져서 나를 좌우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영향력이 숫자로 봤을 때 몇 년 갑니까? 10살이면 90년 갑니다. 20살 때 만났으면요 80년을 그 말씀의 능력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50에 만났으면요 나머지 50년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80에 만났으면요 그래도 20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들어 믿고 마음에 확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일생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실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이들을 교회 학교 보내야 돼요. 나가기 싫으면 끌고서 이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 분명히 생명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여생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양분들은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복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종으로서 섬김을 훈련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고요,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이전에 모세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전에 모세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신대원 다니면서 교육전사 하던 시절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영향력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학생 시절에 그 목사님 아래에서 은혜 받고 성장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부목사로서 목사님을 섬깁니다. 근데 섬길 때 정말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남보기에 저럴 수 있을까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육전사로 철없던 시절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교훈이 있는데 딱 한 번 오간 말인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콱 남겨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도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니?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단순한 말이지만 그때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고 그 마디 한마디 하고 돌아섰는데요. 제 마음속에 깊숙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상관을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질서와 체제에 순종할 줄 알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섬길 줄 아는가예요. 섬길 줄 아는가.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만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상까지 변화시키고 소개됐던 프로그램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 운동이에요. 일반 TV 프로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아버지 변화된 이 학교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아버지 학교 대전 20기를 수료했는데 지금은 40, 한 4기쯤 하고 있어요. 그때 수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야, 참 잘 섬긴다라는 거였어요. 들어가서 차량 안내부터 시작해서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 조를 잘 섬기는 분들, 먹을 거 갖다 주는 분들, 간식 갖다 주는 분들, 식사할 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특히 실사할 때 보면은요, 아주 큰 어른들 한 50대, 60대 지긋하신 분들이 머리에 하얀 모자 쓰고서 물건을 갖다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분들은 뭐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4주, 5주차쯤 가면은 압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각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장로님, 목사님들이 많고요. 회장, 뭐 판사, 의사들도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바닥에서부터 섬기는 거예요. 남들 하기 싫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은혜가 더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바로 저런 곳이구나. 섬기는 곳이구나.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섬기는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 가치를 보여줄 때에 세상도 감동하고 교회도 큰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섬기고 섬김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직분 다 내려놓고 섬김의 가치를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권력에 의해서 힘든 사람들,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그 상처가 다 회복될 만한 섬김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고 위대한 자인가? 질문한 다음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거느린 종의 수가 아니라 그가 섬겨온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기준이 된다. 내가 거느린 종의 수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의 수가 나의 크기를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을 때 누가 날 좀 알아주지 않나? 섬겨주지 않나? 내가 여기서 어떤 유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길까? 내가 누구를 알아줄까? 그 사람이 약한 점을 내가 어떻게 보충해 줄까? 여러분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고 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위대한 일에 충성하기 전에 먼저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다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다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삶이 진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 누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주셔서 배우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을 찾아서 늘 배우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름부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광야 막바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준비되었고 다 완비되었다 할 수 있지만은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역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깝깝한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여러분,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앞날이 보이고 거기에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세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앞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지면 장래일을 말합니다. 장래 어떤 것이 잘 될지 깨닫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말할 때에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령 받아서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이 좋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앞으로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아이, 예전엔 그랬죠.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그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사명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 일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래서 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과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일이 이루어집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도 여호수아도 80 이후가 그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남 쪽에서 제일 뜨는 소문난 교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름만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아, 그분이 얘기할 때 보면은요,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고생한 얘기인데, 아, 그분이 겪은 광야가 어디냐면 시집살이에요. 그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온 분인데 인텔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한다고 했는데 의사한테 시집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완고한 집안이에요. 10여 년 동안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시집살이 뭐 일을 갈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디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말씀 묵상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하고 그 시집살이를 이기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10여 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어떤 일이 있어갖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나누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명받고 신학교 가고 지금 목사님 됐는데 강남에서 굴지의 교회 저 타고 가던 보입니다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전 그거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도무지 일을 갈면서 겪어야 될 일이다 싶을 때 여러분 그 광야를
지혜롭게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기를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지만 정말 말 못할 사연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부모님한테도 말 못해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주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미래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겪어낼 때에 경험할 때에 그 경험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잘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주님 앞에 맡기면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 준비되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